자이언트 1구 들어갑니다. 아, 이민혁도 정확하네요. 70. 와서 속도를 높입니다. 역시 아 윤여준의 축복입니다. 그릴 뿐인데 너와 입을 맞춘 거. 아, 부잉 부잉. 복근을 복리한 자리야. 하나, 둘, 셋, 뿅. 죄송한데 뭘 할 거면 미리 얘기 좀 해. 인형 멜로디? 인형 멜로디? 어 장난 아니죠? 모르겠다. 이게 진짜 머리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웃기니 이거. 어, 혹시 가슴 큰 여자 좋아하세요? 혹시 가슴 큰 여자 좋아하세요? 사실 제가요 엄청 좋아해요. 그냥 가끔 그릴 뿐인데 너와 입을 맞추. 어떻게 이거 어떻게 창피해서 어떻게. 어머 야. 아, 녹화하는 거 봐. 아, 어떡해, 벗었어. 어떡해. 어, 팔찌. 아, 어, 드디어 민영 오빠의 맨팔이 드러났어. 어떡해, 아, 부끄러워. 아, 시계도 차고 왔네. 어, 옷을 많이 입고 왔네. 민영 오빠. 헐. 평온을 유지해야 돼. 이거 진짜 내. 100입니다. 100 네. 출발. 아! 평온을 유지해야 돼. 이거 진짜 내 네. 100입니다. 100 출발. 힘들지. 126. 129. 내가 아니 야 안 돼. 130. 사랑한다고. 각도의 중요성. 프로포즈 주세요. 듣고 연락했어. 그릴 뿐인데 너와 입을 맞춘 제가 빨간 팬티만 입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레드 민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선 본인이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인의 속옷 색깔을 한번 공개를 한다면
무슨 색이죠? 오, 예, 오늘 꼰색맨. 음악 방송할 때는 색깔 있는 속옷 입지 마라. 스타일리스트한테 바지 습한 거. 사랑한다. 나가시도 만나 또 일도 잘해 오히려 요새도 바쁘게 살아 oh, yeah. oh.